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교회 예배까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교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간절함이 담긴 그 예배 현장을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아침 포항 새생명 침례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손소독제와 체온계가 마련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안내판도 비치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손소독제를 밑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단 마스크를 다 찢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좌석도 많이 넓게 앉아갖고 옆 사람에게 침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염려와 사회적 시선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피할 수 없다는 마음이 성도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배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SNS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이루어졌습니다. 새생명 침례교회 김창호 담임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되고요. 또 움츠려들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친 또 자만과 또 방관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새생명 침례교회는 예배와 함께하던 점심 식사 교제를 대신해 빵과 음료를 개개인에게 나눴습니다. 더불어 주일 오후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체는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단지 마스크를 쓰고 하니 좀 답답함이 있었지만 하는 자체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가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는 멈추지 아니하고 한다면 네,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두고 또 마음에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가 마음껏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감사의 기회가 됐다고 김창호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허그도 하고 또 축복할 수 있고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또 국가가 또 요구하는 것들을 또 잘 지켜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법에 또 위배되지 않는 신앙의 중심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배를 놓지 않고 드리는 모두의 기도처럼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